두 번째 강한 코멘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코멘트가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수익률 게임 지수. 신기수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시장은 이번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0.5% 하느냐, 0.75% 하느냐, 거기에 이제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9월 FOMC 때까지는 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을 소화하느라고 시장이 뭐 이제 조정도 좀 받았다가 뭐또 올랐다가 뭐 반등이 나왔다 이런 형태로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라고 하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의사록이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확인하려고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도 있고 다음 달에 이제 CPI를 확인해야지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심리가 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둘씩 이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은 이제 뭐더 갈지 안 갈지 이제 결정을 좀할것 같고요. 단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S&P 500 차트 잠깐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뭐 단기 과열권에 일단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까지 왔어요. 지금 1차 목표가 제가 4,200 드렸고 2차 목표가 4,300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쉬지 않고 사실 올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부근에서 121선도 위쪽에 있는데 한 번에 돌파를 해가지고 다시 4,400까지 갈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좀 쉬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뭐좀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때 이제 파월의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을 확인할 때까지는 미국 증시도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는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감 없다 이러면 또 바로 가버릴 수도 있죠. 그런 두 가지가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측면과 여기서 이제 뭐쉴 수도 있다는 측면이 다 혼재하게 된다면은 그럼 종목 장세예요. 그러면은 지수보다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종목 장세가 아마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종목 쪽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왔지만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것 같고 종목 장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은 따라잡지 말자. 이게 제일 기본이다. 길목 지키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상당히 지금 굉장히 좋은 형태입니다. 61선과 21선을 동시에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61선을 회복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 오늘 다들 움직이고 있지만 그쪽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하나의 레벨업 될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봐요. 시나리오는 사실 두 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다른 대형주들,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의 대형주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의 대형주들이 조금 이제 죽어주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이제 크게 안 끌어올리면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다른 대형주들도 똑같이 움직이면서 지수가 한번더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어쨌든 시장은 더 종목 장세는 활발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긍정적이다 보일 거고요. 또 이제 2차 전지랑 바이오 쪽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내려온 게왜 내려왔냐면은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내려온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 그 속도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라면은 그러면 오히려 이제 또 수혜주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바이오 쪽은 시장의 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건설주들이 오늘 이제 정부가 250만 호뭐 그거 공급 대책 발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조금 숨죽이고 있는데 전 숨죽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끝이다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사우디하고의 이제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네옴 시팅 그거 이제 모멘텀은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움직일 거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좋죠.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8월 중에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 우리나라 확정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AI 로봇 이쪽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이제 중국의 바이두가 중국 정부에서 이제 몇개 도시에 무인택시 이제 허가를 하면서 바이두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한 10개 정도 투입을 한다고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이제 테슬라 쪽에서 어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자율주행용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모멘텀들이 이제 계속 붙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목 장세 지속될 걸로 이제 다음 달 FOMC 때까지 지속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종목별 순환매 잘 따라잡으시면은 수익 충분히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